안녕하세요, 여러분. 벨라예요. 오늘은 베니의 첫 이유식 브이로그 영상인데요. 브이로그에 앞서서 먼저 제가 미국에서 거주하면서 어떤 이유식을 진행하고 있는지와 현재 사용하고 있는 이유식 준비물들을 먼저 소개해 볼까 해요. 그럼 얼른 시작해 볼게요. 일단 저는 미국에 거주를 하고 있기 때문에 시판 이유식이라는 초이스는 아예 없었어요. 미국식 시판 이유식도 있기는 하지만 저는 한국식으로 육아를 진행 중이기 때문에 이유식도 한국식으로 시작을 해보고 싶었고, 베니가 태어나서 처음으로 음식을 접하는 귀한 순간이라고 생각을 해서 직접 해먹이고 싶었습니다. 미국식 이유식도 가끔씩 시도는 해보고 싶지만 메인은 어쨌든 한식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냄비를 이용한 큐브 이유식을 현재 진행 중이고요. 처음엔 베이비 무브로 시작을 하려고 생각하고 있었는데 가격도 너무 부담스럽고 한 번에 많은 양을 준비할 수 없다는 게 저한테 너무 큰 단점으로 다가왔어요. 그래서 결국엔 냄비와 찜기를 이용한 큐브식과 죽식 이유식을 함께 진행 중이에요. 자, 그럼 이제 제가 사용하고 있는 이유식 준비물들을 소개해 볼게요. 제일 중요한 냄비죠. 냄비는 스테인리스와 코팅 중에 고민을 하다가 코팅으로 준비를 했어요. 아직까지는 아주 만족을 하면서 사용 중입니다. 초퍼는 보어라는 브랜드의 초퍼를 선택을 했는데요. 처음에는 닌자 초퍼가 유명한 템이라서 그걸로 사려고 했는데 소음도 크고 통이 플라스틱이라는 점이 마음에 안 들어서 요 아이로 결정을 했습니다. 요 아이는 소리도 작은 편이고 통이 유리로 돼 있다는 게 정말 마음에 들었어요. 게다가 또 통이 다른 사이즈로 두 개나 들어있고 또 가격도 저렴한 편이어서 너무너무 잘 상템이라고 생각을 해요. 초기부터 후기 이유식까지 잘쓸수 있을 것 같아요. 저울이랑 스트레이너 같은 경우에는 그냥 저렴한 아이들로 구비를 했고요. 근데 또 촘촘한 스트레이너가 필요해서 하나 더 구비를 했습니다. 스패출라도 마찬가지로 저렴한 아이들로 구비를 했고요. 모두 다 BPA가 들어있지 않은 고무로 된 아이들로 준비를 했습니다. 큐브 보관함은 락앤락 제품으로 준비를 했고요. 밑에 있는 철판 같은 거는 빼고 사용 중이에요. 근데 쌀 큐브 같은 경우는 조금 커서 많은 양이 들어가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더큰 사이즈로 하나 더 구비해 놓은 상태예요. 이유식 보관시키는 세이지 스푼 포크로 준비를 했는데요. 이 친구는 한국에서도 꽤 유명하더라고요. 저는 얼마나 필요할지 몰라서 일단 4개만 준비를 했는데 더 필요할 것 같아서 더 추가 구매를 할 예정이에요. 밀폐력도 좋고 설거지도 편해서 아주 잘 사용 중이에요. 컵은 완전 유명템인 리체 컵으로 준비를 했어요. 유명한 데는 다 이유가 있을 거다 싶어서 구매를 했는데 역시는 역시더라고요. 저는 세트 상품으로 사서 외출용도 같이 왔는데 얘는 뚜껑을 누를 수는 없지만 그래도 베니가 빨대를 빠는 법을 배우고 나서부터는 잘 사용 중입니다. 일단 무엇보다 너무너무 귀여워서 마음에 들어요. 숟가락 같은 경우에는 초이스가 너무 많아서 고민을 하다가 뭉키라는 브랜드의 실리콘 숟가락으로 준비를 했어요. 4개가 같이 오는데 2개는 작고 2개는 조금 더큰 사이즈예요. 일단 케이스가 같이 온다는 게 너무 마음에 들어서 샀는데 이 숟가락은 개인적으로 비추예요. 숟가락 부분이 너무 뚱뚱해서 아기가 입을 다물지 못해서 다 새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베이바 제품을 사용해 볼 예정이에요. 이 곰돌이 볼은 쇼핑 나갔다 그냥 너무 귀여워서 하나 샀는데 너무 좋은 거예요. 일단 스토케 하이체어 식판이 흡착이 잘안 된다고 들었는데 얘는 아주 철석같이 달라붙어서 절대 안 떨어지더라고요. 같이 온 숟가락도 나중에 자기주도 이유식을 할때 사용해 볼 예정이에요. 다음은 이유식 식기 세트예요. 이 식판이 토핑 이유식을 할때 좋을 것 같아서 구매를 했는데요. 식판, 컵, 턱받이, 볼, 숟가락, 포크가 포함되어 있어요. 볼과 식판 둘다 스토케 식판에 흡착이 아주 잘 돼서 좋더라고요. 이 볼은 현재 아주 잘 사용 중이에요. 컵은 빨대를 끼고 사용할 수도 있고, 빼고 사용할 수도 있고, 뚜껑을 바꾸면 스낵컵으로도 사용이 가능한데, 아직까지 써본 적은 없지만, 스낵컵은 외출할 때잘쓸것 같아요. 식판은 실리콘 뚜껑이 같이 와서 전자레인지에 돌릴 때잘 쓰고 있어요. 마지막으로 큐브 트레이는 하카라는 브랜드의 제품이고요. 저는 9구로 3개를 준비했어요. 밀폐력도 좋고 냉동실에 자리를 많이 차지하지 않아서 마음에 들어요. 근데 3개로는 부족해서 퍼기 제품으로 3개 더 추가 구매를 했습니다. 자, 그럼 이제 드디어 쌀 미음을 한번 만들어 볼까요? 저는 쌀을 30분 불려서 준비를 했고요. 불리기 전에는 50g이었는데 불리고 나니까 70g이라서 물도 700ml로 준비를 해서 10배죽을 만들었어요. 처음 만들었던 거라서 쌀의 입자가 도대체 얼마나 작아야 하는지 잘 모르겠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감으로 때려 만들었는데
만들고 보니까 입자가 조금 너무 컸던 건지 베니가 먹기 힘들어해서 저는 처음부터 다시 만들었습니다. 여러분은 저처럼 감을 믿지 마시고 그냥 최대한 작게 갈아서 첫 이유식을 만드시는 걸 추천드려요. 초퍼의 단점이 하나 있다면 쌀 같은 경우에는 가루가 될 때까지는 갈리지가 않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그냥 쌀알이 조금 작은 쌀을 따로 구매해서 갈아줬습니다. 그랬더니 가루까지는 아니어도 훨씬 더 작게 갈리더라고요. 저는 인덕션을 사용해서 불 조절이 조금 힘들었어요. 그래서 너무 끓는다 싶을 때는 냄비를 들어서 저어줬습니다. 한 10분 정도 저어줬었던 것 같아요. 보이시죠? 저 엄청난 입자. 도대체 저걸 5개월 아기가 어떻게 먹을까요? 과거에 저는 도대체 무슨 생각을 하고 있었는지 저는 이해가 안 가요. 3일치는 용기에 보관을 해줬고요. 나머지는 큐브로 만들어서 냉동 보관을 해줬어요. 자, 이제 완성됐으니 브이로그로 넘어가 볼까요? 고고싱! 맞나? 아주, 야, 너 코까지 다 먹겠다. 응? 자, 기다려. 자, 워이. 머리. 어머, 물 다 샌다. 생긴다. 어때 미니야? 아, 이쁜 맛이야. 도자? 어떡하죠? 아, 귀여워. 냠냠냠냠냠. 아, 아이고 세상에. 냠냠냠냠. 오 세상에. 생긴다. 난리났다. 오이구 세상에. 아이고 잘 먹네. 아이고 잘 먹네. 아아아아 세상에. 아이고 잘 먹는다. 아이고 잘 먹네. 야, 이 잘는다. 그러니까. 드디어 밥을 먹기 시작했어. 자. 아. 아이고 세상에. 아이고 잘 먹네. 먹네. 아이고 잘 먹네. 더 달래. 아이고, 괜찮아요? 안녕. 베니 분유 먹을까?